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 SB 플라자 기공식이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됐습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회가 개최됐습니다. 천안시가 기업 소통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17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고소득층 시민의 복잡한 세무행정 처리를 돕는 마을세무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기능지구의 핵심 사업인 천안 SB플라자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천안시는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핵심 시설인 천안 SB플라자 건립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SB플라자는 충남 테크노파크 내 9,186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SB플라자 사업단, 창업공작소 등 과학기술 융복합 사업화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학벨트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미래창조과학과 기업과 이렇게 대학 등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R&D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 과학기술 사업화의 공간적 배경을 제공할 SB플라자는 국비 259억 원의 전액 지원을 받아 오는 2018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상반기 성과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를 점검하는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상반기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와 부서별 중점 사업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주요 사업을 이행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상반기 주요 추진 업무는 원도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통령 공약 반영 등입니다. 또 도시창조 두드림센터 개소, 감염병 대응센터 신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성공 개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시화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천안시는 상반기 성과를 마무리하고 남은 하반기도 더 큰 도약, 더 알찬 성장으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천안시가 중소기업의 길을 살리기 위해 기업 소통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DIM 솔루션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의 기업 살리기 소통 행보는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첫 해인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기업 소통 현장 방문은 개별 기업과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기업 도시 천안만의 행정입니다. 업체를 다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다 설문식으로 다 받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아, 그게 좋은 거.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뭐 언젠가 한번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머물고 싶은 공단을 요구해요, 다들. 이제 그런 방향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협업하는 단계를 좀 많이 갖기로 하려니까. 천안시는 앞으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천안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천안시가 2017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성과보고와 올해 위원회 운영계획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천안시 예산이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도록 감시하고 집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지역회의에서 상정된 사업과 위원회 위원들의 제안사업 등으로 나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들은 5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 요구사업을 확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저소득층 시민의 복잡한 세무행정 처리를 돕는 마을세무사를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도입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이 세무사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간단한 세무 용어 설명부터 어려운 과세 불복 절차 등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운영에는 마을 세무사 11명이 추가 모집돼 총 17명으로 확대 구성되었으며 무료 세무 지원을 읍면동까지 넓히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하여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층과 같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6월부터 도입하여서 6명의 마을 세무사분들이 활동을 해오셨어요. 지난해에는 한 245건의 상담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 세무사를 추가 모집해서 지난 6월 27일 날 마을 세무사 17명에게 위촉장 수여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세무사 이용 방법은 시콜센터나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등으로 문의하거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마을 세무사 명단을 확인해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흥미를 주고자 얘들아 뭐하니 미술관에서 놀자라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을 실시합니다. 1기는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그림같은 여행전과 함께 미술관 관람 예절을 배우고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시간 등을 갖습니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 접수나 자세한 내용은 천안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은 7월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7월 11일부터 20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이며 세계문화 알아보기 강좌, 책으로 만나는 세계문화 탐험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참가 접수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0명까지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만 12세 이하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 원예 교육을 7월 15일, 22일 각각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어 총 4회 운영합니다. 교육 내용은 도시 농업과 생활 원예의 이해, 다육식물 정원 만들기, 스토리 가든, 천연 모스 활용 소품 만들기 등이며 단별로 12가족 24명을 모집합니다. 7월 10일까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천안시는 7월 21일까지 제34회 천안시민회상 추천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천안시민회상은 향토문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시민에게 매년 시상되고 있는데요. 신청은 소속기관 단체의 장 또는 읍면동장 의견서를 첨부해 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갖춰 문화관광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장기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도시행복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도시행복참여단은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민이 원하는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데요. 토론회는 매월 1회씩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정리된 천안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제안은 천안시장에게 전달돼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질 예정입니다.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금화전자에서 전자부품 및 제품 생산직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오산단로입니다. 코스타 플라스틱에서 금연공학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 원 이상에서 2,500만 원 이하이며 근무지는 아산시 등포면 옴교길입니다. 대운테크 주식회사에서 창구관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 1길입니다. 이은하 공방 구슬담에서 상점 판매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4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서부 2길입니다. 주식회사 MG자산관리에서 PC 및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요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삼방구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7월입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